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용 고등쌤 이정민입니다. 자, 쌤이 오늘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개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자, 제목은요. 자, 최다 빈출 어법 특강들 이제 오늘 첫 번째 1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 모의고사 학력 평가이든 또 이제 우리 1, 2학년 시험들 내신에서요. 어법 문제 정말 정말 잘 나오는데 이런 부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이 문제 맞추려면은 자, 지문들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 자,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어법 바로 뭡니까? 개념과 출제 포인트. 이게 뭐야?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 인 거고 지문이 달라지더라도 개념과 포인트는 항상 그대로 출제가 되니까 내가 정확한 개념과 출제 포인트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어떠한 지문 속에서도 동일한 포인트 쉽게 해결 가능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만드는 시간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시험들 바로 that이냐 what이냐. 그래서 우리 that, what 선택형 문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봤는데 자 이 대답 문제 아직도 내가 확실하게 정확하게 제대로 푸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들 공개 특강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여러분들 화면 속 쌤과 시선을 딱 고정하시고 여러분들 자 우리 첨부 자료 여러분들 다운로드해서 출력해서 함께 보는 쌤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출력이 여의치 않다는 친구들 그대로 이제 화면 속 쌤과 함께 하시면 되겠지. 됐니?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와는 그래서 여러분들 거의 뭐 단골 어법 그리고 이제 또 나왔어 라는 그 정도 여러분들 출제 포인트 쌤과 함께 완전 정복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래서 자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제 중간고사 다가오고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에서 대시냐 와시냐 여러분들 이 문제 바로 이제 두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잘하도 여러분들 두 개 이상 맞출 수가 있겠지? 그럼 자 우리 먼저 that what? 그래서 이 녀석 자 개념은 뭐고 내가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 자 일단 우리 펜들과 한번 같이 좀 필기해 봅시다. 자 대다수의 개념인데요. 요렇게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험 문제에서 that을 쓸 거니 아니 요렇게 여러분들 what을 쓸 거니 그래서 선택형 어법으로 등장할 수가 있고요. 또는요 요렇게 that의 밑줄 또는 what의 밑줄에서 여러분들 밑줄 어법으로도 출제 가능하겠지. 그럼 이제 그냥 다 그 지문을 외울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왜 문제에 나오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자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요 자 우리 여러분들 that은요 쓰임새가 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쓰임새 두 가지를 말하면은 이제 그만큼 많이 쓰이는 거지. 이렇게 해두라. that은 뭘로 쓰입니까? 접속사로 많이 사용되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자 that은 또 우리 어디에 쓰입니까? that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많이 쓰이죠. 오케이? 다음에 얘들아 what이요. 자 what은 얘들아 뭘로요? 바로 관계 대명사 what으로 사용이 되죠. 이렇게. 자 그런 바람들 아 어려운 게 아니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 that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쓰이고 또 이제 what은 바로 뭐야 관계대명사로만 쓰이니까 이제 우리 알아보는 거 뭐 보겠어? 출제자가 시험 냈을 때 너한테 뭘 구별 뭘 요구하는 거야? 너 요 문제 나온 자리가 접속사의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 라는 거 하나 얘들아 그러면 또 하나 있죠 뭐야? 자, 요 자리가 관계대명사인데 자, 둘 다 쓰이니까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을 구별할 수 있겠니? 요걸 묻는 포인트라는 거 원리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쌤이 문제를 여러분들 좀 효과적, 효율적으로 세련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만들었는데요 요렇게요 자, 그래서 that what 2단계 풀이법이라고 명칭을 좀 붙였습니다 마치 뭐야? 수학의 공식처럼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대도학 2단계 풀이법 그래서 얘들아 오늘 지금 쭉 잘 듣고 이해했으면 이거 외워놔야 되겠지? 개념과 포인트는 암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자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자 1단계입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는 뭘 하느냐 자 뭐에 대해서 얘들아 바로 요 자리가 접속사 자리인지 요 자리가 관계 대명사 자리인지 네가 구별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문장 구조가 틀리죠. 그래서 자 일단 바로 붙이게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완전한 문장 고개를 들라 완전한 문장 뭔데요? 필요한 문장 성분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이렇게 가 얘들아 불완전 문장 자 여러분들 쌤이 문법 강의 설명드리는데 자 관계대명사의 고등어쌤 한 줄 정의 뭐냐 이겁니다 관계대명사는 한 줄 정의 이렇게 얘들아 접속사
플러스 뭐야? 대명사.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 이하 문장의 대명사 하나 빼와서 접속사와 대명사를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 문장을 열심히 외울 게 아니라 아 원래 우리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빠져나가 있겠지? 알아보심?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불완전 문장, 모구나, 보통 여러분들 주어 또는 뭐야? 목적어 또는 뭐야? 보어가 빠진 문장이 이어질 테니까 뭐라고? 불완전 문장인 거. 됐니? 그럼 자, 바로 뭐야?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를 구별할 때 그 이하에 나오는 1단계 여러분들 문장 구조를 보십시오. 그래서 얘들아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바로 시작. 답은 무슨데? 접속사 되시겠죠. 됐니? 그럼 자 완전한 문장 나오고 문장 좀 쉽게 풀리겠네. 다음 두 번째 분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럼 봐 얘들아 불완전 문장 나올 때 이제 우리 뭐가 필요한 건데 이게 이렇게 2단계로 가야 되겠죠. 2단계. 그러면 불완전 문장이란 이야기는 뭐야? 서로 앞에가 관계대명사란 이야기죠. 그럼 우리 관계대명사 대과와 차이점 뭡니까? 얘죠. 자 선행사. 선행사가 있니 없니지. 고개 들어봐. 선행사의 정의 뭡니까? 관계대명사 이하가 수식해 주는 명사. 얘가 선행사인 거지. 맞아?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뭐야? 관계대명사 이렇게 that을 쓰는 거고요. 선행사가 없어. 보통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기하죠. 그때 뭐 이렇게 여러분들 what을 적으시면 되는 거. 됐니? 그럼 자 얘들아 여러분들 이렇게 푸시면 이렇게 푸시면 네가 어디에 나와도 자, 이 앞에 나오는 거나 이 뒤에 나오는 거나 그 문장 구조를 외울 게 아니라 요렇게 원리와 풀이법을 이해했으면 잘 암기하시라고 얘들아. 자, 어떻게 하세요? 지읒, 디읒, 이응, 기역 절대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됐니? 어때 여러분들? 비교적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 수학 얘들아 이거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 루트 b점 마이너스 4ac 그거보다 쉬운 부분이야. 거의 한 피타고라스 정리 클래스 아니겠니 얘들아? 잘 외워두시고요. 오케이? 그럼 자 이제 요걸 가지고서 실제 문제에 내가 한번 적용 연습을 하는데 얘들아 쌤이 2019년하고요. 2020년. 우리 이제 올해 2021년 첫 번째 아직 학력 평가를 안 봤으니까 그럼 최근 2년, 그래서 2년 동안 2019년과 2020년에 고1,2 기출문제에서 대답 문제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한번 쌤과 함께 적용 연습 가보시오. 자, 봐봐.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학년 친구들 쌤 저 1학년인데 2학년 문제 어떻게 풀죠? 거꾸로 또 2학년 친구들 쌤 제가 고1 문제 틀리면 창피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개념은 문법 개념은 고1, 고2, 고3 올라가면서 뭐 특별한 거 이거 없잖아. 항상 문법은 내신 같은 경우에 전범위로 출제가 되니까 네가 지금 대답을 잘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3년이 쭉 편해질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공무원 시험 합격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으로 활용하라는 거. 알겠니? 자, 갑시다. 자, 기출문제 완전 정복. 일단은요 H1-1906 뭐냐 얘들아 바로 이거 고1 2019년 6월달 알아보시죠. 자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지금 밑줄 나와있지. 우리 최근에 얘들아 학력평가 전부 다 뭐야 밑줄 법칙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이제 이렇게 밑줄 친 대시잖아. 그럼 이제 뭐야 아 요게 아마도 선택형 문제 요렇게 나왔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인거 됩니까? 그럼 자 1단계 뭐였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 보는 건데 고개 들어봐 얘들아. 이렇게 한번 끊을게요. 봐봐 이렇게 뭐야 지금 bring 동사부터 나오지. 그럼 얘는 뭐야 주어가 없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젠장 1단계로 해결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 2단계까지 가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봐 이제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는 애들아 플러스 알파 보세요. 이런 친구 있어. 아 그냥 앞에 body 있네요. body 선행사네요. 자자자 한 번 더 얘들아 선행사의 정의가 뭐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이하가 수식해 주거나 또는 부연 설명하는 명사가 선행사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요 이하가 선행사를 꾸며주냐 아니냐인데 보세요,들 보통은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러면 대부분 앞에 있다고 무조건 앞에 명사를 보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문맥상 꼭 정확하게 선행사의 정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바디가 선행사가 아니야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디가 선행사면 여기 뭐 이렇게 하면 S가 붙어야 되겠지? 알아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에다가 수를 일치하니까 얘가 선행사 되게 하면 S가 붙었겠지? 그럼 뭐야 여러분들? 아, 얘가 선행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혹시 뭐 여기 chemicals 얘가 선행사가 아닐까? 되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대디아가 얘를 꾸며주는 것부터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지. 거기 들어봐. 항상 중요한 거, 어법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단락 전체 볼 게 아니라 해당 문장부터 쫙 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마무리할 때 뭐야? 깔끔하게 해석까지 확인하는 연습. 그래서 혹시나 네가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가면서 문제 풀었을 때 기계적으로 문제를 띡 풀었을 때 그게 혹시 실수를 막는 부분 바로 해석 연습까지. 알겠니? 갑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are happiest, 가장 행복해요. 밝은 햇빛 속에서. 됐죠? 이렇게 하면 대시 부연 설명. 자, 이것은요. may cause. 그럼 이제 앞 문장. 사람들이 햇빛 속에서 가장 행복하대. 이것이 뭐한다? 화학물질의 릴리스, 분비를 어떻게 cause, 유발시키는 거지. 어디서? 몸속에서 화학물질의 분비를 유발시켜. 그러면 무슨 화학물질이겠지? 내용 보니까 자, a feeling, 느낌인데 뭔 느낌이야? emotional well-being. 그래서 감정적인 행복, 이 느낌을 가져다 주는 화학물질들, 이것의 분비를 유발한다. 자연스럽지. 그럼 봐야 돼. 이렇게 선행사가 딱 있네. 그럼 여기 답은 대시인데, 자, 알고 가야지. 무슨 대시야? 시작.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that 맞게 잘 쓴 거지. 됐습니까? 자, 2번 갈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H1 1909입니다. 그럼 6월 달도 나오고 9월 달도 나온 부분이겠지.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몇 문제, 한 적어도 두 문제 이상 계속 나올 겁니다. 가보죠. 자, 이렇게 한번 끊었습니다. That, what, 되지? 그럼 자, 볼게요. They, 그들은 can explain, 이렇게 동사인 거 보이니? 그럼 봐야더라. Explain, 무엇 무엇을 설명하다. 여러분, 목적어가 필요한 타 동사인데 이렇게 목적어가 지금 뭐야? 없지. 오케이? 그러면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문장.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단계. 되냐? 그럼 이제 앞에 여기 여러분들, 자, 요 녀석이 혹시 선행사인가 확인하면 되겠지? 가보세요. 자, 오래된 생각이야, replaced. 오래된 생각, 낡은 생각이 대체가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When, 뭐 했을 때? 과학자들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했을 때. 어떤 정보?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즉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되냐? 그럼 뭐야? 이렇게 지금 선행사가 있는 부분이네요. 자, 답은 요 that. 무슨 that? 시작. 자, 목적 빠졌잖아. 여러분들, 요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맞게 잘 쓴 부분이지. 됐나요?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자, 여러분들 H1 1912 문제. 자, 여러분들 함께 문제 푸는데 잠깐 여러분들이 화면을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쌤이랑 비교하는 것도 나이스한 방법이겠지. 자, 2번에다 뭐라서 이렇게 하면 지금 밑줄 what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럼 자, 밑줄이 what이니까 이렇게 선택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 됐니? 자, 뒷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자, it offers you. 자, 그것은 제공합니다. 너에게 기회들이죠. 됐니? 다음에 무슨 기회? To express emotions and attitudes properly.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it 주어 나왔고요. offer는 제공해 주다. 뭐뭐뭐 주다가 붙네. 수요 동사. 거기 들어봐. 수요 동사의 가장 큰 특징 뭐야? 목적어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you 너에게 직접 목적어 기회를.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투부정사 이하 요렇게 여러분들 꾸며주는 수식하는 부분인 거니까 문장구조 파악에 크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자, 그것은 제공한다 너에게 기회를. 필요한 문장 성분 다 갖췄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잖아. 답은요. 시작. 어머 틀렸네. 뭐야? what은 올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완전한 문장. 답은 시작. 바로 이거 접속사 대신하는 거지. 됐니? 확인해보자 전체. 그래서 또 다른 장점이죠. 뭐에? non-verbal communication. verbal, 언어적인, non, 비언어적인.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또 다른 장점은, 아, 요렇게 주어자리에, 주어자리, 그 다음에 요렇게 is, be, 동사. 그 다음에 b
비동사의 범주 바로 이렇게 있는 뭐야? 보어 자리. 보어 자리에 사용된 명사절 접속사 대신 거지. 됐냐? 그래서 자, it 바로 비언어적 소통이 기회를 준대. 무슨 기회? 바로 감정과 태도를 적절하게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됐나요? 자, 4번이요. 봐봐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와, 엄청 긴데? 쫄지 마, 쫄지 마. 꼼꼼하게 잘 봐, 얘들아. 보니까 이렇게 뭐 됐어? 지금 큰 따옴표 이렇게 한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큰 따옴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하면 뭐야? 이렇게 사이사이에 지금 she says에서 그녀가 말합니다 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인용부어 큰 따옴표를 쭉 해서 그녀가 말한 내용이 지금 그 안에 있는 문장 속에서 문제 나온 거지? 보여? 그럼들 요거 she says가 없다라고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야? 동사부터 나오는 거 알아보겠습니까? 그럼 잡아봐 어디겠습니까? 현재 여기 the world 얘가 주어겠고 요만큼 뭐야 여러분들 요만큼도 이렇게 이제 꾸며줘야 되는 구조가 돼야 주어 다음에 수식어 이렇게 동사 이즈로 가는 이런 문장 구조였겠지. 알아보십니까? 그럼 자 이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썼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지. 보죠. 자, children share 끊을게요. 됐니? 하나 우리 기본 표현. 자, 동사 여러분들 share. share는 이제 공유하다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share A with B. 그럼 시작 A를 B와 공유하다 됐냐? 그럼 자 여기에 동사 되면 이거 뭐 얘가 목적어인 부분이지. 지금 보니까 아이들은 공유합니다. 무언 무엇을 목적어가 지금 어떻게 없는 상황인 거 보이세요? 그다음에 아이들 공유한다. 그들의 peers 또래들 아 목적어 빠졌네. 다음에 앞에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을 공유한다. 그럼 뭐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유하는 세상 바로 뭐야? 선행사인 게 확인되시죠? 오케이. 여러분들 요 that 뭐구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 that 맞게 잘 썼군요. 파악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고마운 부분이지? 자 얘들아 플러스 알파 뭐요? 요렇게 여러분들 what 나오는 거 보이냐? 그럼 자 여러분 여기도 봐 있잖아. 지금 원래 문제는 여기 나왔었는데 우리 애들 내신 대비할 때 교과서의 원문 또는 부교재의 원문 또 모의고사의 원문 그 원문에서 시험 나왔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 당연히 뭐야? 응용 문제를 꺼내겠습니까? 그럼 자 얘들아 여기 봐봐. 만약에 문제가 여기다. 여기 나온 거 여기. What? 그럼 이거 잘 썼는가? 확인해보자. 자 한번 끌어볼게요. 자 shapes their behavior and modifies the characteristics 여기까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shapes 뭡니까? 동사부터 나오지. 그럼 동사부터 나오니까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여기 what 앞에 뭐야 여러분들 동사 나오잖아. 그러면 동사 나온다는 이야기는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뭐야 여러분들 여기 답은 관계대명사 what 어떻게 맞게 잘 쓴 거지. 어디요? 비동사 뒤에 관계대명사 what 사용한 거. 되냐? 해석. So 아이들이 또래와 공유하는 세상은 is 뭐구나. 바로 그 아이들의 행동과 행동을 형성하고 또 modifies 아이들의 특징들을 수정하는 것이다죠. 어떤 특징? 그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징들 또는 뭐 성격들을 수정하는 것이더라고요. 됐니? 그만 보여요. 아이들이 또래와의 그런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거 설명한 문장인 거. 됩니까? 자, 내려갈게요, 얘들아. 자 우리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1학년 여러분들 9월 달에 또 이제 대다시 한번 출제했는데요. 가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thinking that 나오고 있네. 그럼 자 이렇게 밑줄에서 이렇게 대시냐 와시냐. 돼? 그럼 출발. 자 the white wine shot the knee. 그럼 여러분들 여기 뭐 여러분들 요만큼 좀 주어를 길게 쓴 것뿐인 거지. 그래서 백포도주 되니? white wine. 그러면 화이트 와인 샤토네이는 was 요렇게 얘들아 비동사 그다음에 임팩트는 묶어서 그냥 뭐야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의 부사구니까 묶어놓고요. 사실 뭐야 a red wine 적 포도주였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콤마 웬이라는 얘들아 이건 하나의 부사절이니까 내가 부사절 수식어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은 화이트 와인, 자 흰색 샤토네이 와인이 실제는 뭐였다?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무슨 문장이야? 어머, 완전한 문장. 그 다음 여기 뭐야? 요 대신
맞게 잘 쓴 거지 뭐야? 접속사 대수령. 오케이? 확인해봐. 자, 능숙한 경험 많은. 자, 경험 많은 능숙한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은 were similarly 마찬가지로 뭐 했습니까? tricked 속임을 당한 거지 into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되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전치사 뒤에 ing thinking 동명사가 나왔는데 타동사 think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뭐라고 생각하도록 속임을 당했단 말이겠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thinking 되면 바로 목적어 자리에 요 대신 명사절 접속사 대시 요 대시 사용된 부분이죠. 됩니까? 자 6번이요. 자 그럼 여기 2학년 문제입니다. 2학년 문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1학년 문제 만만하게 잘 해왔어도 2학년 문제 똑같습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됐나 왔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대시냐 와시냐. 자 뒤 문제 볼게요. 코알라들은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요? 에너지. 그러면 그럼 여기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목적어인데 no니까 부정문일 거 아니야? 코알라는 거의 에너지가 없다.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네. 어허. 그럼 뭐 여러분들 that은 잘 썼다라는 거. 자 요렇게 얘들아 문제가 풀릴 거야. 거기 들어봐. 플러스 알파 뭐 있냐면은 자 that으로도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 더 알려주는 거야. 자 필기해 봐 얘들아. 그럼 영어에서 얘들아 여기 있어. 결과 표현 또 쓰면 다 알아. so being that 되니? 그래서 so 너무나 뭐뭐뭐 하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기 so랑 that 사이에는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올 수가 있고요. 너무나 뭐뭐합니다. that 얘들아. 요때 대신 뭐냐? 바로 that은 부사절 접속사 대신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야? 바로 시작. 이게 그래서 되니? 그래서 너무 뭐뭐합니다. that 그래서 뭐뭐하다. 그럼 봐. 네가 요 대세 성격을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 접속사 뒤에 뭐 나와?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지. 됐냐? 그럼 자 우리 대답 문제 풀 때 완전한 문장에서 어쨌든 명사절 접속사이든 부사절 접속사이든 뭐야?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건 변함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so that 요걸 통해서 어떻게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가 있겠지? 센스. 그럼 봐야죠. 요렇게 네가 so that에 대한 베이스가 있어. 앞으로 갔어. 그럼 자, 아하 여기 있네. 보여? 여기 low, 낮은. 됐니? 그럼 아 이거 so that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거의 뭐 0.03초 만에 문제 풀지 않겠습니까? 가보자.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has shown, 보여줍니다. that, 바람들. 얘들아 그럼 여기 that은 뭐겠니? 여기 that은 동사원 요렇게 show 무언 무엇을 보여주다 타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접속사 대신 거 보여? 그럼 자 여러분들 요 대디야 뭐 하겠어? 또 완전한 문장 나오겠지? 보니까 자 leaves 그 잎들 나뭇잎들은 꽤 매우 아주 단순히 영양가가 낮습니다. 됐냐? that 그래서 코알라들은 뭐야 거의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대다수도 문제 풀리고 하나 더 플러스 소대도 문제 풀리고요. 됐니? 자, 다음요. 7번. 자, 2학년도 2019년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시작 대시냐 와시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뒷문장이 짧아서 고맙네. 현대적인 녹음은 are made,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렇게 현대적인 녹음 주어 다음에 이렇게 are made 요렇게 지금 동사인데들아 지금 동사 보놨어 BPP 수동태가 나왔잖아. 그럼 자 질문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수동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다. 띵띵 이해가 됩니까? 갸우뚱합니까? 봐봐 우리 수동태 문장의 가장 기본 구조가 요렇게 주어 다음에 요렇게 BPP 그다음에 요렇게 by 해서 목적격 이게 수동태 문장의 가장 기본 구조인데 어차피 by 목적격 이렇게들아 전치사 명사 하나에는 부사구니까 문장 구조에 신경 쓸 게 없고요. 그러면 수동태는 맨날 동사를 BPP 한다 이렇게 열심히들 기억하고 있는데 봐 실제로 BPP 되더라 누구야 요 비 얘만 뭐야 얘만 동사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우리 과거분사는 무슨 역할 바로 여러분들 뭐 이거
형용사야. 형용사. 그러면 비동사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로 사용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돼? BPP로 볼 게 아니라 아, 동사는 비고 뒤에 과거분사, 형용사, 보어가 쓰였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형용사, 보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인 거지. 이해했니? 그래서 아, 수동태 문장 전부 다 뭐야? 완전한 문장인 거. 됐죠? 그럼 자, 현대종 녹음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완전한 문장이니까 that은 됐잖아. 돼. 그럼 자, 이제 플러스 알파 저 대시 무슨 대시냐? 자, 문장 전체 볼게. 여기 얘들아, 표현 체크해. be true of 뜻 무엇 무엇에 적용되다. 그래서 자, 똑같은 것이 방식에 적용됩니다. 얘들아 힌트, 이 대세스에서 여기 힌트 뭐 있어 얘들아? 더 왜 있잖아. 그래서 아, 뭔가 방법 방식이 나와 있네. 뭐뭐 하는 방식 좀 더 꾸며주지. 돼? 그래서 현대적 음악이 만들어지는 방식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거, 꾸며준다라고 관계 대명 사용하시는데,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이었잖아. 전화 얘들아, 바로 여러분들 요 대신 뭐군요? 관계 부사 대시입니다. 하나 알고 갈 거, 관계 부사 이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러분들이 문제는 대답 1단계로 문제가 풀렸는데 정확하게 쓰임까지 알고 한 뭐구나? 바로 관계부사 대수로 쓰인 거구나. 됐습니까? 여기다 플러스 알파 여기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 how는 쓰면 되는데 how는 안 되지. 왜? 선행사 the way와 관계부사 how는 나란히 쓸 수가 없으니까. 단 관계부사 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when, where, why, how 관계부사 전부 다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8번이요. 자, 여러분들 작년 이제 고2 6월달 문제였는데 보니까요. 자, but 그런데 부사 쓴 거고요. To really understand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알고 가자 얘들아.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requires 이렇게 지금 동사 보이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자 동사 앞에 주어의 자리에 부정사가 잘 쓰진 않는데 써서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해하는 것 이게 주어지. 그럼 이제 뭘 이해할 거냐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요만큼이요. 요만큼이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바로 understand에 뭔가 목적어 와야 되겠지. 뭔가를 이해하다라는 거니까 무언 무엇 이해하다. 그럼 보니까 한번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대시냐 와시냐 봤더니 자, 그 남자가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성취했어 무언 무엇을 목적어 어떻게 지금 빠져있죠? 그러면 자, 목적어 빠져있으면 불완전 문장이야. 관계대명사일 텐데 앞에 분들 동사 내용이잖아. 이해하다. 그럼 뭐야? 선행사가 없는 거지? 그럼 뭐야? 틀렸네. 뭐라면 여기 분들 what으로 바꿔야 되겠지. 되니? 그래서 what he accomplished. 그가 성취한 것이죠. 그가 성취한 것. 그래서 자, to understand 뭐야? 이만큼 뭐야? 얘가 to understand 목적어로 사용된 부분인 거지. 해서 그가 성취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requires 필요합니다. 뭘 필요합니까? Looking beyond the man. 그 남자를 좀 뛰어넘어 그 남자 이상을 보는 것을 좀 필요로 합니다라는 문장이죠. 뭐구나? 아,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야 했다는 거. 됐어요? 자, 우리 마지막. 자, 여러분들 작년 이제 고2 9월달 문제인데요. 같이 봅시다. 자, 일단 밑줄. 자, 대시냐 와시냐 출발. 자, a shared sense of morality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자, 2학년 후반부 올라오니까 좀 문장의 길이나 또는 어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 개념은 똑같다고요. 그러면 공유된 감각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 morality. 그러면 도덕성에 대한 공유된 생각은 공유된 느낌은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얘가 문장의 주어잖아. 도덕성이라는 공유된 생각은 자, 이렇게 is 필요합니다. is 다음에 여기 보어. 그래서 얘는 꼭 필요해요. 어디에요? 사회적 관계에 꼭 필요합니다. 됐니? 그럼 자, 뒷문장 주어, 동사, 보어.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일단 뭐가 나더라 이거. 와, 이거 접속사 대신 맞게 잘 쓴 거지. 됐냐? 그럼 이제 문장 전체를 통해서 접속사 대 중에 무슨 접이냐 확인해 보는 거. 자, this is likely. 이것은 아마도 Why there is a prize agreement? 여러분들, 이것은 아마도 why,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요?
봤더니 자 놀라운 어그리먼트 놀라운 합의가 있는 이유입니다. 됐어? 그럼 여기 이렇게 across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다양한 범위의 관점을 크로스 뛰어넘어서 다양한 범위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합의가 있는 이유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몰라? 바로 여기 이렇게 이 합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부연 설명해 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합의라는 힌트 합의는 이렇게 여러분들 추상명사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는 요 대신 바로 동격의 접속사 되십니다. 됐니? 그래서 우리 어쨌든 접속사니까 완전한 문장이고 요 동격 아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부연 설명하는구나. 됐니? 그럼 자 정리할 거더라. 자 우리 이제 대중의 동격 접속사 대신 일단 앞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들아 추상명사가 있다라는 게 하나의 조건이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신이 그럼 당연히 보면 그 뒤에 뭐입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1번, 2번 요 두 개를 갖추면 동격 접속사 대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 근데 우리 뭐야? 대도앗 2단계 풀이법으로 충분히 문제 풀리는 거. 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쌩과 함께 여러분들 대답 문제 최근 우리 개념 탑재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의 고1리 기출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대답 문제 어떻게 좀 해나갈지 당황할 게 아니라 외울 게 아니라 또 뭘 외우고 어떻게 문제 풀어갈지가 보이시죠? 자, 그 내용들 여러분들 복습할 때 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첫 번째 최다미 어퍼트 강 1번 마무리 했고요. 근데 다음 시간에 쌤도 이제 커밍 순 해가지고요. 자, 또 너무너무 잘 나온 어법 두 번째 분들 수일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